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평면수세미를 좀 만들었는데요. 평면수세미가 좀 도톰한 형식의 평면수세미입니다. 평면수세미 이름은요, 퀸이 평면수세미고요. 굉장히 좀 작은 꽃을 넣어서 꽃이 화려하게 보이게 그렇게 오늘은요, 요 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봤거든요. 두께도 좀 두툼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요 앞전에 영상들에서는 좀 굉장히 얇은 수세미들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요, 두께가 좀 호빵 수세미보다는 얇아도요, 두께가 있는 그런 형태의 평면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평면 수세미 흰색으로 작은 꽃들을요, 두 겹짜리 꽃을 넣어줬는데요. 이 퀸이 수세미는 뒷면을 보시면은요, 숨어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도 디테일을 좀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미인들은 원래 디테일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세미도 앞면만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요, 뒤쪽에서도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번에는요, 이 숨어있는 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별 모양으로 뒷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그냥 하얀색 꽃을 넣어서, 그래서요, 굉장히 심플한 듯 하면서도 우아하고 예쁜 그런 고급진 그런 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퀸이 평면 수세미는요, 색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흰색 가운데 들어가는 꽃이요, 노란색하고 흰색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을 경계선을, 이 꽃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려고 요 뒷면에다가 연두색 계열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두색까지 들어가면 세 가지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팝콘 모양이 들어갔는데, 이 팝콘은요,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떴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가 샘플할 때는 다섯 가지를 썼고요. 네 가지 샘플도 있습니다. 얘는요, 이 팝콘 뜨기 할 때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팝콘을 크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많지 않으시거나 아니시면은 더 심플한 색상을 원하시면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팝콘 모양을 내주셔가지고요, 흰색 꽃 뒷면에서 장식을 해주시면 되고, 색상이 좀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짙은 색으로 시작을 해서 옅은 색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들어가는 장식꽃을요, 저는 여기다 두 가지 색상을 넣는데요, 요거는 편하신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별이 숨어있는 퀸이 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얘도 팝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퀸이 평면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퀸이 평면수세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평면수세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꽃의 중심에 들어가는 노란색 실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노란색 실로 꽃 중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직링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매직링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사슬을 하나 준 다음에 요 사슬 안에다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코에다 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요,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의 공간에는요, 두 개의 사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사슬을 다섯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으셔서 이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시는데요. 요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나면 사이에는 사슬 두 개로 이렇게 공간을 좀 널찍하게 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요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6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올 거고요. 제가 지금 기둥코까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벌어져야 돼서 사슬 2개를 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처음 사슬에다가 바늘 찔러서 이번에는 네 번째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은 2개, 그리고요, 이번에 또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가 다섯 번째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사슬이 2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가 이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이제 6개까지 넣으셨으면 사이에는 사슬을 2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기둥코로 사슬 처음에 3개 주고 2개 또 더 줘서 5개를 줬잖아요.
그첫 번째 줄이 나오면은요, 이 첫 번째 줄에서 사슬 세 번째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요, 잘라내겠습니다. 이 노란색 실을 뒷면 들어갈 때 한 번 더 쓸 거고요. 지금은 우선은 앞면을 먼저 만들 거라서 앞면 작업만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황해긴뜨기 6코짜리가 나왔고요. 이제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꽃잎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요, 이렇게 갖고 왔고요. 꽃잎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사실은 요 사이에 사슬 두 개짜리 자리에서 꽃잎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는 시작하셔도 되는데 이 노란색 꼬랑지가 이렇게 감겨가면서 뜨시면은 나중에 실 작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꼬랑지가 있는 근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랑지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슬 두 개짜리 줄에다가 바늘 이렇게 밑에다 넣어서요. 흰색 실을 끌고 올라오시면서 우선 기둥코로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얘는 긴뜨기 기둥코고요. 그리고 나셔서 이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꽃잎으로 떠주시는데요. 그냥 한길긴뜨기가 세 코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시면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앞단에 있는 꽃잎은요, 좀 작은 꽃잎이라서 한길긴뜨기가 세 코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지금 한길긴뜨기 세 번째 자리에서 사슬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걸어놨던 줄 있죠? 그 줄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잎사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옆에 공간 자리로 자리를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두 개 이렇게 주시면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또 세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줄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바늘이 또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옆에 줄로요. 옆에 이 사이로 다시 자리가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줄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잎사귀들을 걸어주시는데요. 이 잎사귀는 전부 6개의 잎사귀가 나올 거고요. 제가 지금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요 사이사이마다 또 더 넣어서 6개의 잎사귀를 전부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는 분들도요, 잎사귀 6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잎사귀에 이렇게 사슬 두 개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줄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잎사귀, 마지막 잎사귀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이제 앞줄에 있던 꽃잎들이었고요. 뒷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흰색 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올라간 자리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찌르셔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위에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올라가고 나면 이 꽃잎하고 꽃잎 사이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가 사슬이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 네 개. 그래서 처음에 기둥코를 포함해서 사슬 일곱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다음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흰색으로 우리 아까 자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바늘 콕 찌르시고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그대로 또 하나 떠주시고요. 한길긴뜨기가 올라가고 나면 공간이 벌어져야 돼서 사슬을 4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 4개를 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옆에 이쪽으로 휙 돌리셔가지고요. 그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요 사이에다 바늘을 콕 찌르셔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요 줄들은요, 두 번째 꽃잎들 올라갈 자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 꽃잎이 올라갈 자리고요. 요렇게 된 줄도 여섯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네 개로 공간을 많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도 키워야 돼서 한길긴뜨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주신 다음에 사슬 네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다 넣어서 또 여기 끝에 자리까지,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4개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처음에
기둥코를 포함해서 벌어지는 사슬까지 7개의 사슬이 올라가 있는 줄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기 밑에서부터 사슬을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다가 사슬 세 번째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요 잎사귀가 올라가야 될 단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줄에다가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고요. 이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 올라가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이 앞단의 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은 두 개만 주시고요. 실을 감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또 이 줄에다 걸어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요. 뒤에 있는 흰색 꽃잎은요. 한길긴뜨기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길긴뜨기 3개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떠서 4개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2개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올려서요. 이 줄에다가 이렇게 바늘 찌르시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잎사귀가 살짝 큰 애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슬 2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는 이 자리에서 또 4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은 하나, 2개.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슬이 그대로 이 줄에다 걸어서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가는 기둥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빼뜨기로도 자리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사슬 2개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여기 2개 주시면서 긴뜨기 기둥코 올려주시고 이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또 4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뒤에 단에서 흰색 꽃을요. 또 여기도 잎사귀는 6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잎사귀 6개로 우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의 잎사귀 마지막이고요. 여기 사슬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옆에 줄이요. 이 옆에 꽃잎의 자리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셔서 빼뜨기 해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요. 요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흰색 실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흰색 실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지금은 좀 약간 찌그러지고 모양이 안으로도 막 숨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꽃잎들 다음 단들을 넣어주시면서 이 꽃잎이 예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꽃잎 우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흰색 실은 다시 뒷면 부분에서 시작을 할 때 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두셨다가 뒷면 뜨실 때 다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흰색 꽃이 끝나고 나시면 연두색 계열로요. 이 흰색 꽃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두색 실 계열을 하나 갖고 오셔서 다음 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두색 계열의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이 연두색은 어디에서 실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뒤에 단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올라간 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슬 4개 자리에다 꽃잎을 넣어줬는데요. 요 한길긴뜨기로 올라간 요 기둥처럼 되어 있는 자리를 뒤에서 바늘이 앞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뒤쪽에서 연두색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매듭을 하나 이렇게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사슬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슬을 포함해서요. 전체 사슬은 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2개, 3개, 4개, 5, 6개 이렇게 사슬로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뒷면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이렇게 또 기둥처럼 올라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두 번째 꽃잎에. 이 한길긴뜨기 몸체에다 이렇게 걸으셔가지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뜨기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면 여기가 뭉툭한 게 조금 덜해서 제가 빼뜨기를 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 다시 6개를 주시면 됩니다. 3개, 4개, 5, 6개 주셔서요. 그대로 이 옆에 줄로 가셔가지고요. 옆에 한길긴뜨기 몸체를 또 이렇게 바늘이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짧은 뜨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요 뒷면에 있는 한길긴뜨기 다 몸에다가 요 줄들을 걸어주세요. 3개, 4개, 5, 6개 주셔서 그대로 다음에 한길긴뜨기가
여기 뒷면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중간에다 몸체를 걸어서요.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여섯 개의 사슬을 주시면 됩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하면 이 줄 여섯 개 걸려요. 그래서 이거 잎사귀 다리에다 거는 거라서요. 여기 여섯 개짜리 사슬도 줄은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줄 우선 여섯 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6개짜리 줄이 나왔고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다가 요 몸체에다 그대로 찌르셔가지고 이렇게 관통을 해서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요 지금 잎사귀 사이에 이렇게 연두색 줄을 이 두 번째 단에서 묶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 사이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꽃잎 다리에다가 묶어서 줄들을 우선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꼬랑지 실이 있으시면 그것도 타고 가시면은요. 나중에 실 정리 안 하셔도 돼서 그대로 여기 저는 이게 좀 짧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감아서 들어갈게요. 우선은 이 옆에 자리로요.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주시면서 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로 이렇게 사슬을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으셔서 그 줄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의 개수가 두 코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사슬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주셔서 공간을 좀 넓게 벌려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줄 위에다가 여섯 개의 줄 위에는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수는 4코씩이 들어가고요. 두 코에 사슬은 3개씩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실을 감고요. 옆에 줄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그 줄에다 걸어서 두 코를 넣어주시고요.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요. 두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간이 벌어져야 돼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무조건 두 코 뜨시고 사슬 세 개를 주시는데요. 요 줄 위에서만 이렇게 두 세트씩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줄이 지금 길어있는 이 줄이죠. 여섯 개짜리 사슬 여섯 개로 줄이 길어요. 그래서 이 줄 위에다가 네 코씩 넣으셔서요. 이 여섯 개의 줄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요 끝에 자리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슬 3개까지 줬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이 연두색으로 처음에 기둥코 사슬 3개 줬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찌르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연두색 실은 잘라내겠습니다. 이 연두색 실은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겨서 바싹 당겨서 얘를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장식으로 들어가는 구슬뜨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식하는 애들의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 색상을 뜰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분홍색 계열인데 좀 진한 색을 갖고 와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실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하고 흰색으로 이렇게 잎사귀 들어간 사이에 공간쯤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줄 위에다가 코드를 우선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바로 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두 개. 그러면 이제 기둥코까지 해서 세 코의 한길긴뜨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가 벌어져야 되는데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주시면서 이 사이를 좀 많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서 세 코하고 세 코 사이에는 사슬도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 하나 주세요. 하나를 주셔서 그 옆에 여기 줄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줄에다 그대로 걸어서요. 짧은뜨기로 여기서 묶음을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묶음을 해주시고 다시 사슬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이제 공간을 좀 벌려주시는 거죠. 살짝 띄워주신 다음에 이 옆에 줄로 가시면서 이 옆에 줄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 세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 3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은 하나, 둘, 3개를 주시면서 그래서 한길긴뜨기 3코, 사슬 3개 들어가고요. 다시 실을 감으셔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 3코가 들어갑니다. 2개, 이렇게 하면 2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주셔서 살짝 공간을 벌려주시고 다음에 사이에 있는 사슬줄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로 묶음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로 공간을 살짝 띄우신 다음에 실을 감고요. 그 옆에 줄 가시면서 또 한길긴뜨기 3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를 사슬 세 개로 공간을 좀 벌려주시고 그 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3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 주신 다음에 옆에 가시면서도 묶음을 해주세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뾰족뾰족한 애들을요. 이게 6세트가 나와요. 3개씩 들어가 있는 걸 한 세트로 치시면 요렇게 되네. 6세트를 만들어서 요 끝에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3개짜리 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줄에 여기 볼록한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여기 기둥코로 사슬 3개 올라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자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첫 번째 단에서 실을 하나 잘라냈고요. 이거를 두 단을 다 뜨실 분들은요. 이 잘라내지 않으시고 빼뜨기 하신 상태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여기서 잘라내서요 연한 색상의 실을 다시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홍색 중에서 좀 연한 분홍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우리 여기 잘라냈던 자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여기 연결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빼뜨기 한 자리에서 실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실을 잘라냈기 때문에요 그대로 새로 시작할 때는요. 고랑에다가 넣어주시는데요. 고랑에다 넣기 전에 요 사슬 하나로 공간 벌어진 자리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연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슬 3개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제 실을 잘라냈으니까 저는요. 지금 요 자리에서 시작은 안 하고요. 이 옆에 줄에서 시작할게요. 이 옆에 줄에서 그대로 실 끌고 오시면서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으셔서 이번에는요. 이 세 코가 있는 자리에는 고랑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랑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시면서 여기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하나 넣으셔가지고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으셔서 그 다음 고랑에다가 또 바늘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두 번째 고랑에서도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두 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슬 3개로 올라가 있는 자리 옆에 이 고랑에서 네 코가 나오잖아요. 우리 팝콘 뜨기 작게 들어가는데요. 팝콘은 네 코를 가지 한길긴뜨기 네 개로 팝콘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사슬 3개가 올라갔던 자리에서 이렇게 바늘 찌르시고 이 고리 앞에 거 살짝 빼신 거를요 같이 걸어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요. 쏙 빼주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쏙 빼주시면서요. 팝콘을 좀 작은 팝콘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팝콘을 만들고 나신 다음에 다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이렇게 3개를 주셔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줄 있죠. 이 줄에다 그대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를 여기서 묶음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이 하나, 둘, 3개가 올라갑니다. 이 사슬은요, 이 사슬은 제가 여기 하트를 만들려고 했던 자리라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하트를 만들려고 했던 자리라서 이 안에를 쏙 넣었는데요. 쏙 넣으니까 또 나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여기 3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또 2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그리고 두 번째 고랑에다 또 바늘 넣으시면서 두 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코가 나오면은요.
앞에 고리를 살짝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슬 올라가고 나서 코 생겼잖아요. 여기다 찌르시고 그대로 얘도요. 고리를 걸어서 쏙 빼주시면서 팝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팝콘은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요. 사슬은 하나, 둘, 세 개를 주시면서 이번에는 얘가 어디로 내려오셔야 되냐면 이쪽, 요 한 개, 사슬 하나로 공간 벌어진 자리에다가 그대로 여기다 찔러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로 가시면서 다시 빼뜨기를 해서 여기서는 한 번을 쉬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조금 벌어져서요.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을 한 거고요. 여기서 다시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 고랑에서 한 개 또 두 코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그리고요. 그 옆에 고랑 가셔서 또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네 코가 나오면 이 네 코를 또 팝콘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바늘 뒤에다 걸어서요. 앞에 고리 당기신 다음에요. 이렇게 쏙 빼주시면은 팝콘이 나오고요. 팝콘을 묶으시면 바로 여기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내려가는 줄을 만들어서요. 이 사이에 여기 사슬 3개짜리 자리요. 이 자리에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여기를 밑에 줄에다 묶어주시고요. 여기 빼뜨기 짧은뜨기를 묶어주셔도 됩니다. 여기는요. 짧은뜨기로 묶어주셔도 되고 빼뜨기로 묶어주셔도 되는데요. 요거 이제 편하신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서 사슬 다시 세 개가 올라가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에다 넣으시면서 한 개긴 뜨기 두 코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옆으로 가시면서 또 두 코에 한 개긴 뜨기 넣어주시면서 여기 네 코를 가지고 팝콘을 또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팝콘 네 개짜리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쏙 빼서 팝콘 만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주셔서 이번에는 여기 묶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 가기 전 자리에서 그대로 빼뜨기 그리고 옆으로 이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빼뜨기 이렇게 옆으로 가셔서 여기서 다시 기둥코 사슬 3개 주시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밑에서 3코씩 들어갔던 자리 위에서 팝콘이 올라가고요. 팝콘만 올라가면서 라인들을 이렇게 해서 테두리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식품 팝콘은요. 총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팝콘뜨기를 12번을 해주셔야 되고요. 팝콘 사이사이에는 사슬 3개씩 주시면서 줄을 만들어서 그래서 요 끝에 자리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12번째 팝콘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묶었던 자리 바로 앞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이 사슬 3개도 묶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로 한 번 더 가셔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제는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앞면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다 나왔어요. 이 앞면은 지금 이 팝콘뜨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단이 끝난 거고요. 이제는 뒷면을 뜨시면서 얘네들 모양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꽃잎이 되게 밉죠? 얘를요. 이렇게 꽃을 좀 만지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으로 끝난 실은요. 꼬랑지 실은 돗바늘 연결하셔서 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여기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요. 이 흰색 실 하나만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우선 여기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제 흰색 실로 꼬랑지 나온 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돗바늘 연결을 하신 다음에요. 꽃잎의 뒤쪽으로 가셔서 뒷면에서 우리 코들 넣어줬던 자리에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걸어서 줄 위에다 걸었던 자리를요. 한번 관통을 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쏙 빼주시고요. 여기 한 번 정도만 가시면 돼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정리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처음에 들어가던 중심 색깔의 실을 제가 한 번 더 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실을 다시 갖고 오셔서 우리 여기 이제 뒷면들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기 지금 가운데 중심 만들었던 애 있죠? 이 노란색 실 다시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사슬에다 코드를 걸면서 감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꼬랑지 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 실을 갖고 오셔서 뒷면 시작을 하시는데요. 뒷면 시작은 우리 첫 번째 단에서요. 한 객인뜨기 들어가고 사슬 두 개씩 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고랑에서 바늘 넣어서 가운데 중심 쪽으로 바늘 머리가 나오고요. 그대로 여기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한 객인뜨기 기둥코 사슬 세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또 벌어져야 돼서 사슬 두 개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데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사슬 다섯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으셔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그 다음 고랑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가운데 자리로 이렇게 찔러서요. 여기다가 또 한 객인뜨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객인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은 하나, 두 개. 그리고 다시 실을 감으셔서 그 다음 고랑에다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고랑에다 넣으셔서 가운데로 바늘 머리가 나오면서 한 객인뜨기를 이 자리에서 또 떠주시고요. 이 뒷면에서도 한 객인뜨기 개수는 총 6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에요. 노란색으로 이 자리에다가 또 가운데로 머리가 나와서 한 객인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에 고랑 가시면서 또 찔러서요. 여기서 한 객인뜨기 한 번, 두 번 빼시고 사슬을 하나, 두 개 주셔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고랑에다 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객인뜨기를 이 자리에다 걸어서 떠주시고 사슬을 마지막이잖아요. 또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우리 처음에 기둥코를 포함해서 사슬 다섯 개 줬던 자리 중에서 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기둥에다가 사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하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도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중심이요. 여기서도 한 단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한 단 들어가고요. 노란색은 되게 소량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얘 제가 뜨면서도 얘도 또 감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중심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에서 실 정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이 흰색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이 뒷면 작업은 계속 뒷면을 보고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 꼬랑지 실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꼬랑지 실은요. 그대로 여기 줄에다 걸어서 이렇게 실 정리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줄 위에다가 한 객인뜨기 뜰 거라 흰색 실을 갖고 오시고요. 이 줄 위에다가 걸어서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객인뜨기 두 코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 흰색으로요. 한 객인뜨기는 요 사이에다가 넣으셔서 세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은 하나, 두 개를 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줄로 가시는 거예요. 옆에 줄 가실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꼬랑지 실은요 같이 이렇게 잡아서 실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거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더 넣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두 번째 한 객인뜨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객인뜨기까지 넣어주시고 사슬은 하나 두 개를 주시면서 이 지금 사이사이에다가요, 고랑이죠. 한 객인뜨기 고랑에 이 세 코씩 넣으시는 거 여섯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객인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렇게 세 코 뜨시고 사슬 두 개 주시면서 요 세 번을 마저 더 떠주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도요, 흰색으로 세 코씩 해서 이렇게 여섯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섯 번째 세트에서 한 객인뜨기 세 코랑 사슬 두 개까지 줬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실 정리를 여기 실을 감아가면서 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껌껌이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슬 두 개 준 자리에서는요. 처음에 기둥코로 여기 사슬 세 개 줬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뒷면에서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노란색하고 이 앞에 노란색이 약간 엇갈리면서 이 가운데는 이제 노란색이 좀 진한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흰색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운데 완전히 이제 다 메꿔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요, 여기서 사슬을 주셔야 되는데요. 사슬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러면 얘랑 가장 근처에 있는 이 팝콘뜨기한 자리가 나와요. 위에. 위에 팝콘뜨기한 자리에 보시면 이 분홍색 진한 애로 세 코랑 세 코 떴던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에다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여기서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짧은 뜨기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여섯 코가 있는 이 팝콘 올라갔던 자리에서 가운데서 한번 묶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셔서요.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내려오시는데요. 세 코하고 세 코 사이 중간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그대로 또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셔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여기 옆에 팝콘 묶었던 자리 말고요. 그 옆에 세트의 중간 자리로 이렇게 가셔서 이 중간에다 바늘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슬줄을 묶어주시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 이번에는 밑에 자리로 오시면서요. 세 코하고 세 코 사이에다가 그대로 묶음을 해주세요. 빼뜨기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셔서 요 팝콘으로 요 분홍색 있죠? 꽃잎, 꽃무물이 만들었던 자리 가운데다 이렇게 바늘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또 실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짧은 뜨기 해주셔도 되고 빼뜨기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세 개랑 세 개 사이에다가 그대로 또 줄에다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줄이요. 사슬 다섯 개짜리 줄은요. 전부 열두 개가 나오고요. 이 열두 개의 줄을 다 걸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별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줄이 여섯 개가 나왔거든요. 여섯 개를 더 줄을 만들어서 이 꽃잎, 이 팝콘 꽃잎 있잖아요. 이게 장식으로 되어 있는 팝콘들 사이사이에다가 요 밑에다가요. 걸어서 이 자리까지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사슬 다섯 개짜리 이렇게 줄이 나왔고요. 그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 보시면 중간에 여기 한길긴뜨기 자리에서 이제 빼뜨기를 했는데요. 끝을 내주실 때는 이제 사슬 두 개짜리 줄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끝을 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좀 벌어지기는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모양을 뒷모양이라 제가 조금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한번 뒤로 갔다가 왔어야 되는데요. 그대로 기둥코로 사슬을 주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이 지금 우리 끝났던 실이요. 여기서 한 번 더 빼뜨기해서 자르신 다음에 위에서 묶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이 꼬랑지 실이 또 나와서 돗바늘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슬을 이렇게 가운데를 찔러서요. 일반 실이면은 사슬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세미 실도 사실은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세미 실 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슬 중간 찾기 힘드셔가지고요. 여기 조금 헤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슬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우리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빼뜨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서는요. 줄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만 주시고요. 다섯 개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개만 주셔서 지금 이 위에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줄이 좀 당당하게 나오게 해서요. 얘네들 여기서는 두 줄이 나옵니다. 사슬 타고 올라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끊고 이 위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뒤에 자리에서까지 또 여기도 실 정리를 하시려면 만만치 않아서요. 제가 여기서는 두 줄로 그냥 올라갔고요. 이렇게 두 줄로 올라가셔서 이 뾰족한 자리 위로 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바로 사슬이 들어가는데 사슬은 네 개가 나와야 돼요. 둘, 셋, 네 개를 주시면서 이 줄이요. 이번에는 요 팝콘하고 팝콘 사이 여기 보시면은 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줄에다 묶어놨잖아요. 이 줄을 가운데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찌르셔서 이 연두색 줄에다가 걸어주셔야 돼요. 빼뜨기로 이렇게. 이 위에다 걸면 이게 좀 사이즈가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두색 줄을 찾으셔서 줄에다가 걸어주시고요.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면서 이번에는요. 우리 아까 여기 그 팝콘 사이에 이렇게 흰색 올라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같이 찔러주세요. 이렇게 같이 찔러서 그 지금 묶었던 자리예요. 그대로 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여기서 또 사슬을 묶어주시고요.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갑니다. 네 개를 주셔서 이번에는 이 연두 색깔로 사슬 줄 묶었던 자리예요. 이렇게 묶었던 데를 같이 묶어서 찔러주셔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 저도 이제 여기 매듭이 좀 땅땅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찔러주셔도 이렇게 찔러주셔도 되고 고개 힘들으시잖아요. 그럼 이 옆에 줄에다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이 연두색 줄에다가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슬 네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뾰족하게 올라온 자리요. 그 자리에다 다시 찔러서 그 한 자리에다 계속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묶음을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주시면서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또 묶어주세요. 이 위에 지금 사슬 네 개짜리 줄 있잖아요. 이 줄도 12개가 나옵니다. 이 원 둘레예요. 사슬 네 개짜리 이렇게 줄은 12개를 만들어서 그래서요, 이게 삥 돌아가면서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요 자리까지 줄을 다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4개짜리로 줄 만들어서요, 끝에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슬 4개까지 왔어요. 이 줄이 마지막 줄, 12번째 줄이 나왔고요. 우리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이 자리에다가 바늘을요, 같이 찔러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서요, 이 뒷면에서 이게 지금 네 번째 단이거든요. 뒷면에서 네 번째 단을 여기서 완료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슬 4개짜리 줄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코돌이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3코를 더 떠주세요. 이 줄 위에다가. 그래서 이 줄 하나에서는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4코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는 이 4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사슬을 이렇게 하나 주시는데요. 사슬을 주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쏙 들어간 자리가 있으면 여기도 묶을 자리가 없거든요. 이제는 앞면하고 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슬 한길긴뜨기 4코랑 사슬 하나 주고 나시면은 다시 실을 감고요. 그 다음 줄로 가셔서 그 다음 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4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4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사슬 하나 주시고 이렇게 휙 넘기셔서 뒷면을 보시면 이게 우리 지금 가운데 팝콘이 올라가면서 분홍색 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분홍색은 여기요. 분홍색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줄에다가 바늘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그대로 당겨 오시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팝콘 위에서 한번 묶게, 팝콘하고 팝콘 사이에서 묶이는데요. 위치로 보시면 이 흰색이 이렇게 팝콘 두 개가 벌어진 사이에서 한번 묶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쏙 들어가서 묶일 자리가 없어서 여기 못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묶어주시는 거고요. 묶음은 총 6번이 들어가는데요. 한 번은 묶어주시고 한 번은 그냥 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바늘이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요 밑에 흰색으로 사슬 4개로 줄 만들었던 자리에다 다시 줄을 여기다가 코를 걸어서 한길긴뜨기를요. 요 줄 위에서 4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개, 그 다음에 3개, 그대로 떠서 또 4개. 한길긴뜨기 4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묶고 나시면 그 다음에 묶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 줄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4코 넣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4개를 넣어주시고 사슬을 하나 주신 다음에 앞에
장식용 팝콘을 이렇게 미르셔가지고요. 이 분홍색 라인 있잖아요. 분홍색 밑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반을 찔러서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주셔서 공간을 조금 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흰색으로 사슬 4개짜리 밑에 줄 있죠. 여기에다가 한갱이뜨기를 4코씩 다 넣어주시는데요. 8코를 뜨시고 묶음을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4코를 뜨시고 나시면 사슬은 하나를 주셔야 되고요. 3개, 4개의 한갱이뜨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공간이 벌어져야 되고 옆에 줄 가시면서 여기다가 또 4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흰색이 거의 이제 뒷면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장식용 팝콘 뒷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뒷면에 다섯 번째 단에서 흰색으로 코드를 넣어주면서요. 이 자리가 팝콘하고 거의 키가 비슷하게 나오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다섯 번째 단에서 각각의 줄에다가 한갱이뜨기 4코씩 넣으셔서 끝에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갱이뜨기가요. 4코가 나왔고요. 사슬도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묶여야 되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팝콘 사이죠.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주신 다음에 기둥코로 이렇게 한갱이뜨기 3코 올라갔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찔러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요. 다섯 번째 단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뒷면에서 이렇게 앞면으로 돌려서 보시면은요. 이 팝콘 뜨기 한 사이에 이제 흰색으로 키들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삭 당겨주시고요. 이제 앞에 보고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를 보고 뜨셔도 돼서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놓고요. 여기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주셔야 돼요. 이게 다섯 개 주셔도 되고 여섯 개를 주셔도 되는데요. 이 사슬이 좁으면 얘네들이요. 이게 뒤로 이렇게 안에가 말려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여기 사슬은 6개로 좀 넉넉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슬이 우리 여기 3코 이렇게 4코씩 뜨고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 그대로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개 주셔도 되는데요. 6개 주시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 6개를 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계속 묶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다 또 바늘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요. 여기서 줄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6개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6개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요. 이 사이 벌어진 자리에다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 해서 이 줄들을 좀 걸어주시고요. 이 줄은 사슬 6개짜리로 되어 있는 줄 전체 개수는 1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줄 12개를 좀 만들어서 이 테두리 부분에다가 한번 또 한 바퀴를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슬 6개짜리 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 사슬들 만들었던 자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 자리에다가요.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요 라인을요. 완성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는데요. 그대로 이 줄에다가 걸어서 바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다음 줄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테두리들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건데요. 짧은뜨기가 하나 들어가시고 나면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그 줄에다 걸어서 짧은뜨기를 또 넣어주시고 사슬을 또 하나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사슬 하나. 그럼 이게 지금 짧은뜨기 3개가 들어갔고요. 이 줄 하나에는 짧은뜨기를 5번 걸어주시고요. 그 5번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사슬을 하나씩 주세요. 지금 이게 4번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짧은뜨기까지 들어갔습니다. 5번째 사슬 들어가고, 5번째 짧은뜨기 들어가고 사슬 하나를 주시고요. 우리 여기 묶었던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찌르셔갖고 빼뜨기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너무 막 뭉툭하지 않다 그러면요. 그 줄에다 통째로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씩 주시면서 공간을 좀 많이 벌려주셔야지 이 테두리가 돌아가면서 이 자리가 안 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를 늘려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코를 늘려가면서 테두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서 넘어가시고요.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두 번째 들어갔고요.
세 번째 짧은뜨기 들어가면서 사슬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번째 짧은뜨기 사슬 하나, 다섯 번째 짧은뜨기 사슬 하나 주시고 지금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묶어주시는데 이 자리가 너무 두꺼우면은요. 우리 위에 여기 매듭 지어진 자리에다 그냥 바늘 넣으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사슬로 여섯 개짜리 줄, 사슬 여섯 개로 줄을 만든 자리 위에다가 짧은뜨기 다섯 코 넣어주시고요. 그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들을 하나씩 넣으셔서 요 테두리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슬 짧은뜨기 다섯 코까지 해서요 마지막 줄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가 나오면은요 그대로 그 자리에다 바늘 찔러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수세미 고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으로요 사슬을 좀 떠주세요. 지금 이게 네 개가 나왔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17개의 사슬을 넣어서 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이렇게 이제 17개로요 길게 줄을 만들어서요 지금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을 다 잘라주시면은요 이 퀸이 평면 수세미는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들은 돗바늘을 연결하셔서 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뜨기 했던 이 라인에다가 돗바늘 연결해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분홍색 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라인에다 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돗바늘 연결하셔서 이 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평면 수세미 일반 실을 만들었던 애를요. 흰색은 이 흰색 라인에다 숨겼고요. 분홍 색깔로 꼬랑지 나왔던 애들은 이 안쪽으로 이제 돗바늘 연결해서 숨겼습니다. 그래서요, 얘네들 실 정리가 다 끝났고요. 이 퀸이 평면 수세미도 완료가 됐습니다. 흰색으로 여기 이제 노란색 중심에서 두 겹이 들어가면서요. 처음에는 구멍이 뽕 났던 자리가 많이 메꿔졌죠. 그래서 보시면 수세미 실로 볼까요? 수세미 실로 보시면 노란색이요 중심이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두 번을 앞뒤로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 뒷면에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요 뒤태를 좀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이 숨어 있는 별이 하나 있는 그런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오늘은요 일반 실로 떴는데도요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수세미 실은 이제 더 예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퀸이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